7월 28일 목요일 6시 38분이고요. 언니랑 순두부찌개를 먹어가지고 저녁은 오트밀 참치 계란죽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요. 지금은 2시고 저 오늘 당근마켓 거래할 거 있어서 지금 나갈 건데 집에서 거기까지 한 40분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밥풀이랑 산책할 겸 왔다 갔다 걸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.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녀올게요. 59분. 진짜 아직 씻었고 이거 한가 이거 먹으려고요.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. 날씨 더운 거 생각 못하고 오늘 당근을 3시에 만나기로 해가지고
바풀이 혼자 두기 좀 그래서 데리고 나왔다가 왔거든요. 혼자 갔으면은 버스 타고 갔을 텐데 갑자기 바풀이 데리고 나가고 싶어서 데리고 나갔다가 2시간 걸려서 집에 왔어요.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오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중간에 멈춰서 서서 커피 다 마시고 왔고 당근한 건 이거예요. 제가 이 책 예전에 읽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책인데 이 소설 배경이 청파동이거든요. 근데 이번에 청파동에 제가 좋아하는 서점에서 김호연 작가님 모시고 북토크를 한다고 해가지고 신청했는데 된 거예요. 근데 제가 이 불편한 편의점 이 책을 막 주변 사람들한테 빌려주다 보니까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빌려준 것 같은데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제 당근으로 급하게 거래해가지고 산 거예요. 아무튼 저는 저녁 때까지 이거 먹고 좀 쉬면서 볼게요. 오늘 저녁은 돈가스 김치나물 먹을 거예요. 이거는 170도 13분. 친구 은재 드셔보려고 아. 그런 거 없고 여기 왜 그래? 나연이랑 겨울에 그 영이 현이에요? 네. 이번도 모셔야겠다. 네. 덥다. 운동금.
닭발도 먹는 거야? 뜨거운 거 아니야? 괜찮아, 식었어. 김치전 타코야키. 김치전 타코야키 안에 닭가슴살 든 거. 넌 안 줄래. 보면 볼수록 괜찮은 거 같아. 내가 이게. 아, 근데 우리 할머니 하나 돼요? 나 할머니. 동동 짜잔. 오늘은 엄마가 반찬을 많이 해놓아가지고 원래는 다른 거 해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내일 먹고 오늘은 밥이랑 요 반찬들 먹으려고요. 반찬은 감자볶음, 고구마순, 그리고 오징어, 그리고 실파 이렇게 볶아놓은 거고 이거는 오징어 초무침이에요. 엄마랑 같이 먹을 거예요. 이거는 곤약밥. 잘 먹겠습니다. 바풀씨 나와주세요. 아우 아니야. 어머니 너무 맛있습니다. 밥풀이랑 산책 나가는 소감이 어때요? 그냥 그래요. 밥풀아 넌 어때? 나는 당연히 걷기 싫어요. 야 정모.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. 어. 섞으세요, 앉아서. 드세요. 너무 예쁘네. 먹기 아까운데. 드실 거잖아요? 네. 뜨고지라도 아니고 하는 거. 어떠세요? 맛있다.
오늘 편집을 다 못 끝냈어가지고 지금 편집 끝내고 예약하고 있어요. 근데 좀 계속 오류나가지고 카페 BGM 때문에 저작권 계속 걸려가지고 지금 두 번째 수정하고 있어서 밥 해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밥 대충 어제 그 나물에 비벼서 먹고 있습니다. I've 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,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, way back a year ago. I've changed for the better.